삼주가 살고 있다. 이쁘네요. 바로 생후 4개월 된 달콤이. 달콤. 달콤아. 나와봐. 처음 봐요. 나와봐. 네. 괜찮아. 그런데 달콤이는 아무리 불러도 나오질 않고. 가까이 다가가자. 저게 일반적인 경우일 거예요, 아마. 위협적인 소리를 내며 경계까지 한다. 게다가 밖으로 나오는가 싶더니 제작진을 물었다. 지금 딱 잘 시간이거든요. 근데 제가 깨워서 안 그래도 좀 화가 난 것 같은데 그것도 뭐 잘라서 딴 사람이 막 만지니까 괜찮아, 괜찮아. 야행성인 유대 하늘 다람쥐는 낮 시간엔 예민하다는 것. 헌데 파스는 너무 다르다. 들어가. 달콤이 저기 있네. 들어가서 놀아. 집으로 들어보내려 해도 야. 다시 주인의 품으로 뛰어드는 녀석.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려고. 이번엔 철창 틈을 뒤집고 주인에게 점프. 떼어내려는 주인의 손을 피해 힘들어. 머리 위까지 올라갔다. 내려와. 너도 여기서 참... 겨우겨우 떼어놨는데 성공했어도 얼마 못 가서 아 계속 알람 울리듯이 계속 울어대는 녀석. 잘 생각은 안 하고 안절부절 못한다. 여기가 싫다는 거예요 지금. 집 저렇게 예쁘게 꾸며줬는데 왜 불러 왜? 응? 이게 원래 슈가글라이더 어릴 때 내는 엄마 찾는 울음소리래요. 근데 파스는 이제 낼 시기가 아니거든요. 문 열기 무섭게 주인에게 달려드는 파스. 놀랬다 지금. 이번엔 아예 옷 속으로 숨어버린다. 나도 좀 쉬자. 못 찾게 하려고 딱 숨어버린다. 떼어내려 할수록 녀석의 집착은 심해진다는데 놀란 파스를 달래주는 데는 역시 간식이 최고. 앞발로 야무지게 아몬드를 잡고 맛있게 먹는다. 그런데 녀석, 주인이 몸에서 떼어낼까봐 여전히 불안한 걸까? 달러 주인의 손가락을 꽉 잡고 있는데 놀라긴 놀란 모양이다. 그나저나 파스는 왜 주인의 몸에서 생활하는 별난 행동을 보이게 된 걸까? 파스가 태어나자마자 어미한테 버림을 받았어요. 날 때부터 다른 형제보다 몸이 약하게 태어난 파스. 어미는 그런 파스를 돌보자 놨고 파스는 점점 쇠약해져 갔다. 파스 밥 먹자. 이런 녀석을 거두어 맛있다. 한우 씨는 8개월째 애지중지 돌봐왔던 것인데 그러니까 슈가들이 심장 소리 들으면서 안정감을 느낀다고 어디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넣어서 파스 거의 다 클 때까지 맨날 같이 다녔거든요. 폼이 어딨어? 모처럼 찾아온 반가운 손님. 파스와 같은 동갑내기 유대 하늘 다람쥐가 이 집에 놀러 왔다. 오, 진짜 많이 커. 그런데 두 녀석 나란히 있으니 친구에 비해 새끼처럼 보이는 파스. 몸집이 안 너무 작다. 무섭다. 슈가 꼬리가 이렇게 풍성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파스는 이거 많이 풍성해진 건데 좀 볼품이 없어요. 풍성해져야겠네요. 순간 주머니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친구. 야행성인 만큼 낮에는 눈을 붙이러 들어가는 모양인데 파스는 여전히 잘 생각을 하질 않는다. 몸에 떨어지려고를 안 해가지고 파스 따로 재우는 방법이 있어요. 파스를 재우는 방법이 따로 있다? 갑자기 녀석을 손바닥으로 덮는데 하나 둘 셋. 이게 뭐예요? 잔다! 무슨 레드손도 아니에요? 몸을 동그랗게 말고 만져도 모를 만큼 깊이 잠든 모습. 아 진짜로요? 발톱발. 다시 깼다 싶으면 하나 둘 셋. 또 잔다! 3초 만에 잠드는 파스! 거참 신기하네? 이 방법이 다른 녀석들에게도 통할까? 너도 파스처럼 접을래? 쓰겠어. 하나, 둘, 셋. 왜 앉아? 다시 해봐. 하나, 둘, 셋. 뭐야, 뭐 하는 거야, 이거. 잠이 들기는커녕 어리둥절하기만 한 티였죠. 그러더니 쌩 하고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손바닥으로 이렇게 덮어주면은 이렇게 체온 느끼면서 이렇게 안정감을 느껴서 몸에서 붙어서 자는 것 같아요. 엄마를 찾는 거. 하나부터 열까지.
파스는 오로지 하늘씨의 품 안에서